오늘 요한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비들아 부릅니다. 아비, 청년, 아이를 지칭을 했는데 아비들은 누구냐? 창세전에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아비다. 이 말은 신앙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음은 교회에 와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으로만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가장 큰 불행은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귀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었고 하나님께 이사야서 43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가 창세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You are mine,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고달픈 삶은 계속되게 마련이에요. 언제 평안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음이 축복입니다. 내려놓음이 위대한 선택인과 동시에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려놓음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피를 씌운. 그러니까 너희 모든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17절을 보면 너희 모든 염려, anxiety 하는 그 근심들, 무거운 짐들, 마태복음 그 10장 28절에는 그 heavy burden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들을 내게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말은 베드로전서 7장 17절에는 뭐냐면, 5장 7절에는 뭐냐면 cast out이라고, cast out, 던져버려.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저리고 이런 거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자신에게도 도움 안 되고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근심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마귀가 들어오면 근심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하는 자는 근심을 내려놓고, 그럼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보세요. 내려놓으면 어떡하나? 이 상태가 언제냐면 내 미래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아야 돼요. 설령 여러분이 잘못해서 저질러놓은 문제일지라도 그 heavy burden을 주님께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안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안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모든 것도 사용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효과가 있지요. 오늘 믿음을 먹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이 믿음이라는 거니까 삶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아 보아야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의 yes, I see란 말이지. 근데 이 yes, I see는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도 되지. 뭐 그 말이 아니고 딱 듣고 나는데 딱 듣고 예, 알았습니다. 캐치업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I got it. 이게, 아, 이해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너 아니? Do you see him?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보았니? 뭐 이런 게 아니고 Do you know him? 그러잖아요. Do you know, I know him? 할 때 내가 그를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은 들어서 아는 것을 know라고 말하지 않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kn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살아봐서 더러운 성격도 보고 좋은 성격도 보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노라는데 하나님을 알면 경험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통하여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인생에 관하여서는 해결점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끝까지 하는, 포기하지 않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그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딱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걸 그 고통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만에 깨어지지 않고 그 아픔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자만에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을 굴러다니며 경영했던 그 고집들이 꺾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고통을 깔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것이 있어야 깨어진다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 고통 아니고 사람을 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고통 없이 어떻게 사람을 깰 수 있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드리우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몇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오케이 상달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빨리 응답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음 자체가 축복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축복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음이 축복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고침받지 않을지라도 내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드라이브 투 더 갓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면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 보다 더 축복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고통 중에 시름하고 있을 때 그 시름 속에서 내 영혼을 보게 되고 교만과 자만과 거짓과 고집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포기시킨 뒤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restore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좋으신 하나님 보너스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 없음도 다른 사람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고집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freewill 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시고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동의할 때만 역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를 부르도나처럼 셔리 밀고 들어와가지고 셔리 깔아뭉개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if란 말 if you open the door 네가 만약 네가 문을 열면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never forced come 결코 forced come 강요하여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고통당하면서 아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아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 교만을 버려야 되는구나를 그 고통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처음은 그것이 어렵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고통의 시간은 앞으로의 삶을 아름다운 기름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만을 버려야, 자만을 버려야,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존심 그 교만을 버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킹십하는, 롤드십하는 것을 잡는 거예요. 주권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을 잡도록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위대한 승복은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은혜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봐야 성령 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맡겨봤더니 내 죽을 줄은, 내가 내 핸들을 갖다가 내가 주님께 맡겨놓으면 사고 날 줄 알았는데 사고는 크는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가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위기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성공 확률 제로 위에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믿음이란 성공 확률 제로 위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맡겨지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확 스쳐갑니다. 근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제로의 확률의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신뢰는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뭐로 쌓입니까?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믿을 수 없고 완악하고 차갑고 하지만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요. 신뢰하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삶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계당하고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 다 지켜주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아이와 청년과 장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다. 이건 읽고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몰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청년은 뭐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이게 청년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야.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내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자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의 욕심도 정욕도 재물도 영광도 쾌락도 인기도 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영혼이 곁에 있어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삶. 그것은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슴을 키워서 좀 넘어 인천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열방을 가슴에 불러들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뭐가 넓혀지는 거?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넓혀야 돼요. 자, 뭐냐면 기도가 넓혀져 가면서, 기도가 넓혀져 가면서 인생의 지경이 넓혀져 가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 언젠가 여러분 아프리카를 정복합니다. 이해가시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모르게 정부 요직이 될 거예요. 기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기도가 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기도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넓혀지려면 믿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커져야 돼요. 내 가족 먹고 사는 것에 취해 사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 없어요. 내 가족 먹고 사는 것에 취해 사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력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믿음만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자라나 청년이 되어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며, 더 자라나 아버지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그 알므로 세상을 품는 부모의 심정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약함도 보이지 않고 단점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희망만 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는 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비하게 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진 그릇으로 하나님은 보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보다 현재보다 천배로 커지기를 원한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접어버리고 미래를 파괴해버리고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버리려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춤추시는 줄 아십니까? 절망의 늪에 빠졌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가슴을 열고 지경을 넓히려고 꿈을 꾸고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지금보다 백배 천배 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보다 백배 천배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